예,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입니다. 그 경찰청 차장께 묻겠습니다. 지난 8.15 그 정광훈 목사 주관 집회할 때 그 옆에 민노총에서 집회를 열었죠? 네. 몇 명 정도 모였고 그 허가를 받았습니까? 그 집회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건 맞지만 마치 이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가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던 이런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. 하나의 방역 실패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장님, 경찰청장님. 예. 그 박재우 의원님의 오전 질의에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다.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. 그런데 8월 15일 날 집회 관련해 경력이 몇 명 동원됐습니까? 한 7천... 9천 명이라던데 오전에는 차장께서... 아, 그거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네, 하는 대상 경찰관이 같이 간접 접촉한 경찰관 네. 1,400명까지 포함하면 9,000명이 네. 넘습니다. 그러면 그때 집회가 큰 집회가 몇 개 있었죠? 보수단체 집회, 민노총 집회 뭐 여러 개 있었죠. 그죠? 그 집회가 허용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. 인터넷파하고 그리고 또 민노총 집회도 했었죠. 민노총 집회도 당초에 신고된 장소에는 경찰이 선점했기 때문에 못하고 고심각적으로 갔죠. 예, 종각 일가 정도. 그래서 그 진단을 한 7,000명, 9,000명 경력 중에는 거기에 투입된 경찰관도 있는 거죠? 예, 일부 조금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관들은 전부 진단을 하는데 그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사람들에게는 왜 자가 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? 우리 정부에서는 청장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, 예.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자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은 자가 격리라든지 진단하라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. 그러놓고는 보수단체에 있는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상 자가 격리해라 진단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구분 없습니다. 진영 대결, 이념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.